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면좌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통좌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원통좌표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할 거예요. 이제 직각좌표계와의 대응 관계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 팩터 베이시스 구해보고, 그리고 직격정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미소, 피미소 면적 이런 거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레디언트, 다이버런스, 컬, 라플라시안,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대응 관계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구면좌표계가 뭐냐면, 공간상의 한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좌표계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 P가 있는데, 점 P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걸 R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요게 위치 벡터가 되겠죠. 요 화살표가. 요 위치 벡터 화살표랑 이제 X축이랑 이루는 각을 재요. 요걸 세타라 그래요. X축이 아니라 Z축으로부터 위치 벡터 그 화살표와 이루는 각을 재는 거예요. Z축으로부터. 그리고 요 위치 벡터를 이제 XY 평면으로 이 정사형 시키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빛을 재면은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화살표 그림자랑 X축이랑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할게요. 뭐 책에서는 이제 뭐 약간 뭐 전공 서적에 따라서 기호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떠한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알세타 파이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이제 구면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이는 이제 그 구면좌 아니 그 원통좌표계에서 그 파이랑 같아요. 이제 그 극좌표의 각이죠. X축으로부터 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파이가 이제 경도예요. 지구로 따지면 경도. 경도고 이제 그럼 세타는 위도냐? 위도는 아니고 이제 위도는 이제 적도를 0도로 두고 이제 각을 재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Z축으로부터 각을 재니까 거꾸로 이제 북극이라고 해야 되나? 북극 부분이 이제 0도고 적도 부분이 90도죠. 구면좌표계에서는. 네. 그 차이가 있고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제 대응 관계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 원통좌표계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요게 X죠. 요게 Y고 요게 Z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 길이. 요 길이를 찾을 건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죠. 그죠? 나는 여기가 90도니까 이거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요 파란색 길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R의 무슨 성분이냐면 사인 성분이죠. 그죠? 사인. 이게 사인이고 이쪽이 코사인이니까 이게 알사인 세타예요. 그럼 요게 알사인 세타인데 알사인 세타의 요 X는 무슨 성분이냐면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알사인 세타의 무슨 성분이냐면 코사인 성분이죠. 그죠?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알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예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여기다 씁시다. rsin 세타의 사인 성분이죠. z는 간단한 얘는 요 위치 벡터 아래 무슨 성분이냐면 그냥 코사인 성분으로 하면 되니까 r 코사인 세타입니다. 다 찾았네요. 이제 대응 관계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 대응 관계. 첫 번째. x는 뭐냐면 rsin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y는 알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는 알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알 세타 파이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x, y, z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면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로의 변환식이에요. 거꾸로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구면좌표계로 변환하는 식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r부터 한번 구해보면 r은 이제 쉽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제곱이죠. 루트 쉬운 거. 그 다음에 세타를 구해보면 세타는 이제 여기 지워졌네. 안 적었었나요 아까? 네, 여기 세타예요 여러분. 여기 세타. 네, Z축으로부터 위치 벡터 화살표까지의 각을 잰 건데 여러분 요 길이를 다시 적을 건데 요 길이가 이제 알사인 세타였는데 이제 XY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X고 요게 Y니까 요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요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이제 r세타를 표현하면 r사인 세타고 이제 xy를 표현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제 요 길이분의 그 요 길이분의 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z분의 요거죠. 네, z분의 요거. 그러니까 z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역함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z분의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돼요. 맞아, phi는 어떻게 될까요? phi. phi는 이제 요 삼각형을 봅시다. 이것도 역시 탄젠트로 갈 건데 탄젠트. 탄젠트 파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x 분의 y네요. 이거는 그냥 x 분의 y. 그러니까 요거는 또 역시 탄젠트 역함수를 취하면은 아까 탄젠트 x 분의 y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요겁니다. 여기 이제 대응 관계예요, 여러분. 직각좌표계와 구면좌표계의 대응 관계인데 이제 역시 그 원투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다음과 같이 길이를 제한해요, 이제. 반지름은 0 이상. 그리고 이제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 2파이는 안 나와요. 이제 한 바퀴 돌면은 다시 0도랑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한을 해요. 오케이, 이제 대형 관계까지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스케일 팩터 한번 구해봐야죠. 두 번째는 스케일 팩터와 베이시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를 이제 편비분해야 되는데, 그럼 위치 벡터를 한번 써봅시다. 요거죠, 여러분. x, y, z, x, y, z인데, 이제 rsta 파일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대형 관계 한번 써보면은 r sin 세타 cosine phi 이거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r sin 세타 sin phi 이렇게 잘 나간다. phi 그러면 r cosine 세타.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미분을 해봅시다. r로 미분하면은 열심히 미분하면 돼요, 여러분. cosine sin sin 코사인 요거죠. 그 다음에 세타로 편비분을 하면은 사인은 이분하면 코사인 얘는 파이 여러분. 그 다음에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 사인, 그죠? 실수하면 안 돼요. 파이를 편비분을 하면 r 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얘는 빵, 그죠? 요건데 이제 얘네들의 크기를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왜냐면 곡선좌표계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베이시스들이 크게 1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HR이라고 씁시다. 이제 R방향 스케일 팩터는 요 녀석의 크기인데, 여러분 요거 크기가 1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할 수 있죠, 그죠? 왜 1이냐면 이제 약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인 스타 있고 사인 스타 있으니까 제곱해서 더하면은 얘가 공통으로 묶여요.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은 더하면 1이니까 아 얘네 두 개 더하면 제곱해서 더하면은 결과가 사인 제곱 세타인데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생기 더해지니까 네 다 더하면 1이에요. 오케이, 얘는 1. 그다음에 이제 세타로 해보면은 얘는 뭐 이러면 R이니까 얘네들은 다 제곱하면은 R제곱이 공통으로 묶이겠죠. 걔네는 루트 밖으로 나가면은 네, R로 나가요. 나머지 여기도 코사인 있고 코사인 있네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제곱으로 묶이는데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파이가 더해지면 1이니까 얘네들의 결과는 뭐예요? 이제 R은 밖으로 나가고 없고 네,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결과가 코사인 제곱 세타. 근데 여기도 여기에 사인 제곱 세타가 있으니까 더하면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는 거는 R이에요. 여기가 이제 1이 아니네요. 오케이. 별표. 그 다음에 파이. 파이의 스케일 팩터는 요거를 제곱하면 되는데 제곱이 아니고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되는데 R제곱 사인 제곱 그러니까 R 사인 세타가 공통이니까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가면 R 사인 세타로 나가요. 근데 R은 뭐 반지름 양수니까 얘는 그냥 뭐 나갈 수 있는데 사인도 양수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구면좌표계 그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죠, 그죠?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이제 사인이 양수니까 얘 루트 밖으로 그냥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가 루트 안에 남는데 걔네들은 더하면 1이니까 아, 요겁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죠, 그죠? 요거 중요한 거 별표 쳐놓고 그러면 이제 그 뭐 베이시스들을
크기를 1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니까 얘네들로 나눠주면 돼요. 한번 써봅시다. 그럼 알방향의 베이시스 단위 벡터를 이렇게 쓰면은 얘는 크기가 1이니까 그냥 얘 적어주면 돼요. 요거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는 이제 얘를 R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R로 크기가 R이었으니까. 네, 파이. 얘는 R 사인 세타 나눕니다. R 사인 세타. 오케이, 요겁니다. 당연히 크기 1이겠죠. 우리가 크기 1로 만들어준 거니까. 네, 뭐 확인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직교성 같은 거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직교성. 요 베이시스들이 서로 어떻냐면, 계산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여러분? 네, 다 수직이에요, 서로. 내적해서 0 나오는 거 보이면 수직이잖아요, 그죠? 한번 이거 진짜 해보세요. 이게 별로 계산 어렵지도 않으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이게, 베이시스들이 서로 수직한 걸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오른손 법칙도 만족해요, 여러분. 얘랑 외적하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외적하면 얘 나오고, 얘랑 외적하면 얘 나오고. 네, 그래서 요런 걸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는 내 직교 곡선 좌표계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제가 해보진 않을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미소 면적, 미소 부피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요. 뭐 DV는 이제 근데 바로 뭐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안 그려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DV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스케일 팩터 3개 곱해하면 되죠. 이거 여기서는 R 세타파이니까 DR, D 세타, D 파인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얘는 1, 얘는 R, 얘는 R 사인 세타였죠. 그러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 이렇게 돼요. 요거 구면좌표계로 이제 부피적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ds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이냐면 구면에 해당하는 그쪽 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dr 말고,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로 되어 있는, 세타와 파이가 변할 때 생기는 미소 면적이니까 얘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로 요거 얼마입니까, 여러분? 얘가 R이고 얘가 R 사인 세타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게 세타와 이제 파이는 라디안이니까 차원이 없고 R 제곱이 네, 미터 제곱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림을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그림 한번 그릴 건데 근데 이거 좀 그리기가 조금 빡세긴 한데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으로도 이해하면 좋아요. 이거 원통좌표계에서도 했던 거예요. 비슷한 거 했었죠. 그거 똑같은 건데 R이 어떤 점이 있으면 여기 R 스타 파이, 여러분. R 스타 파이. 자, 근데 이제 여기 길이가 R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를 이제 얼만큼 늘리냐면 R을 DR만큼 늘려요. DR만큼. DR만큼 늘리고 세타를 D세타만큼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R이었고 여기 세타죠. 여기 R이고 여기 세타예요, 여러분. Z축으로부터 잰다고 그랬죠, 각을. 세타만큼 돌리면 이만큼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이런 작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위에서 말한 DS는 EDS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다 보조선 그립시다. 그러니까 XY 평면으로 요 위치 벡터 사살표를 정상시키면은 이런 그림자 생기는데 요 그림자까지 잰 거리를 각을 파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요게 파이예요. 근데 파이도 돌려요. D파이만큼 돌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요게 D파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적읍시다 여기다가 좀 색깔로. 요게 DR, 요 길이가 DR이에요. 그리고 요게 디세타. 세타를 디세타만큼 돌린 거고 얘가 디파이. 이건 파란색으로. 이만큼씩 변화시키면은 작은 직립면체 조각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 길이가 뭐예요? 요만큼 들어가니까 여기는 요만큼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돌아가면 이만큼 돌아가요. 그러면은 잘 그리면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렸죠, 그죠? 네, 이렇게 작은 직립면체 부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R만큼 늘리고 세타만큼 돌리고 D세타만큼 네, 돌려가지고 이런 작은 직립면체 쪽에 나오는데 요 직립면체 부피가 DV인데 요 DV가 얼마예요? 네, 그 제곱 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이거 직립면체로 볼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직교하는 곡선좌표계는 국소적으로 보면은 네, 직교좌표계처럼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베이시스를 서로 수직해서 가능해요. 그러면은 한번 길이를 표현해 봅시다. 여기는 높이라고 할 높이. 높이라고 할게. 높이가 DR이죠. DR.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 요 길이. 이거는 이제 그 호의 길이로 보면은 이제 요게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D세타인 호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R D세타예요. 그죠?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D세타인 호의 길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랑 같죠,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가 그, 맨 처음에 그, 구면좌표계와 직각좌표계 대응관계 살펴봤을 때, 요게 뭐냐면, 요게 알사인 세타였어요, 알사인 세타. 그죠? 왜냐면 요 길이가 R인데, 그거를 XY 평면으로 그 프로젝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사인 세타고, 중심각이 D파이니까 여기다 D파이로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R이랑 요게 알사인 세타가 뭐예요? 이게 다름 아닌 그, 세타의 스케일 팩터, 파이의 스케일 팩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 팩터가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은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게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직립면체 조각이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요거죠, 그죠? 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DS는 어떤 면이냐면 이게 직립면체 조각이니까 면이 6개인데 어떤 면? 이면을 말해요. 이면. 뭐, 요면으로 해도 되나? 뭐 어쨌든, 요면이에요, 요면.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여러분. 원이 이렇게. 원이 아니라 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구. 좀 잘, 다시 하시. 좀잘 그려야 되는데. 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구면 작은 조각이에요. 구면을 얇게 이렇게 오렸다고 해야 되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 면을 DS인데 이 그럼 이 DS는 뭐 여러분?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죠. 요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근데 요 길이가 뭐였냐면 R 디세타였고 요 길이가 뭐였냐면은 요거였으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를 변환시켰을 때 생기는 작은 면적 조각이에요. 네, 그건 요거죠. 그림으로 알아보면 요래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또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원통좌표계에서 했던 것처럼 부피와 겉면적을 한번 구해봐요. 네, 겉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겉면적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을 캐피탈 R이라고 하면은 9의 겉면적이 4파이 R 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분을 해봐요. 해보면은 DS가 뭐였어요? R제곱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였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적분하면은 사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인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은 2죠, 2. 그죠? 2예요. 그다음에 파이는 0에서 2파이가 적분하면 얘는 2파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그냥 R 제곱이에요. 4파이 R 제곱.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부피 구해볼까, 부피?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인데, 0에서 반지름 R까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은 얘는 이제 3분의 R 세제곱인데 캐피탈 R 때려 박으면은 3분의 R 세제곱이고 사인은 아까 적분하면 2였고 파이도 적분하면 2파이였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파이.
4파이 r 제곱. 이거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잘 나와요, 여러분. 그죠? 확인이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접근하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r을 0에서 r까지 늘리고 캐피탈 r까지 그 다음에 세타를 돌리는 거죠.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니까 반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파이를 0에서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 돌리는 거죠. 파이를. 그러면 이러한 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로 뭐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DS랑 뭐 DV까지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만 알아보면 돼요. 제가 한번 그 공식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러분, 직교 고순자표계에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의 공식을 제가 띄워놨어요. 이거 그때 원통자표계 시간에도 띄워놨었죠.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다 구한 거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H1이 HR이죠. 이게 1이었고 H2가 H세타, 여기 R이었고 H3가 H5이고 이게 R사인 세타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벡터필드 첫 번째 성분을 VR로 놓고, 두 번째 성분을 V세타로 놓고, 세 번째 성분을 V5로 놓고, 첫 번째 방향 베이시스를 R해스로 놓고, 세타해스로 놓고, 파이에스로 놓고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다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면자표기에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 공식입니다. 역시 외우기 어렵죠. 복잡해요. R, 그러니까 R은 길이고 세타 파이는 각이니까 세타 파이는 차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R 분의 1이 있으니까 반드시 세타랑 파이를 편미분한 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R 분의 1이 붙어가지고 차원을 맞춰줘야 돼요. 라플라시안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약분된다고 보면은, 물론 이게 단순 약분 안 된다고 했어요. 미분에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길이 제곱으로 나눠준 항이 있으니까 여기도 길이 제곱분의 1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에서는 여기 붙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라플라시안이죠. 라플라시안, 라플라스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구상대칭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놓고 풀어요. 구상대칭성이 그때 원통대칭성이 있으면 원통좌표계로 푼다고 했죠, 그죠? 구상대칭성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대칭성을 구상대칭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파이 방향으로 변할 때랑 이제 세타 방향으로 변할 때 어떤 물량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예를 들면, 어떤 포텐셜이 있으면은 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여기는 이제 파이가, 세타가 변하는 거, 세타가 변하는데 포텐셜은 안 변해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리가 다 R로 똑같은 점이죠. 이 구면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요거는 뭐야? 파이가 움직이는 거죠. 이 점은 파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다 거리는 R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 때 포텐셜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세타 파이에 무관하고 어떤 포텐셜이 어떤 중심으로부터 거리 R에만 의존할 때 이제 이 포텐셜이 이제 구상대칭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센트럴 포텐셜이라고 해요. 센트럴 포텐셜. 대표적으로 그 쿨롱 포텐셜이나 뭐 그 중력 같은 게 이래요. 네, 거리에만 의존하죠. 어떤 중심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면자표계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그 변수 분리해 가지고 풀을 제끼면은, 그 원통자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셀 함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르장드르가 나와요. 르장드르. 이것도 엄청 복잡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물리 공부하려면. 뭐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거 풀죠.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을 V라고 하면은 이제 소스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요. 그리고 양자역학 같은 데서는 이제 쿨롱 포텐셜이 이제 중심 그러니까 센트럴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 양자역학에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그게 있잖아요. 그 라플라시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풉니다. 엄청 복잡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용돼요. 구면좌표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면좌표계까지 해서 대충 벡터 칼큘러스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물리나 관련 전공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필히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 아예 1챕터가 요 벡터 칼큘러스로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계산이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레디언트, 다이버, 스컬, 라플라시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계산 외에 뭐 물리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면 더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벡터 칼큘러스를 제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뭐 영상 봐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며,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모두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